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도 꼭 외워보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은 48번까지입니다. 지금 이 모양에서 한번 봐주실건요. 오늘은 이 파트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조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 한번 눈여겨봐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43으로 공격했을 때 행마하는 방법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하점이고요. 2번은 하점입니다. 네, 3번도 하점. 네, 4번은 이렇게 소목에 뒀습니다. 5번은 이렇게 날일자로 왔네요. 네, 33이 많았는데 오늘은 날일자입니다. 날일자로 왔을 때 6번, 튼튼하게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7번은 날일자로 소목에 공격했네요. 자, 이런 장면에서 많이 쓰는 수법은 이렇게 입구자나 아니면 이렇게 날일자로 많이 뚜어진다고 했죠. 이거 어떻게 뚜었을까요? 네, 8번으로 입구자로 뚜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9번으로 1, 2비자 정말 튼튼하게 뚜었네요. 물론 손 빼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9번으로 튼튼하게 뚜었다라는 거. 뭐 1, 2비전이죠. 바둑 격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는 1, 2비전입니다. 1, 2비전. 그 다음에 3, 3에 들어왔네요. 3, 3에 들어오면 막는 거두 가지는 이제 아시겠죠? 자, 어디로 막았을까요? 네, 11번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면 12번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13번은 한 칸으로 오늘은 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뭐였나요? 바로 이렇게 뚫는 수였죠. 오늘도 아마 그렇게 뜹니다. 자, 14번, 15번, 16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흑은 이제 작전을 이제 어느 것으로 할 건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4번과 8번을 공격도 하면서 이곳을 약간 벌리는 그런 작전입니다. 17번 위치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물론 이렇게 뜨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뭐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번으로 다가오니까 백이 살려고 한다라면 쉽게 이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바로 단수. 그러면 19번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뜨는 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곳이죠.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1단락 되었는데요. 그러면 17번으로 다가왔는데 4번, 8번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을 해야 되겠죠. 네, 공격을 한번. 자, 어디를 합니까? 바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일단 이렇게 나의 집도 지으면서 그리고 4번, 8번을 공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공격당했을 때 과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나 하면요. 어깨 짚는 수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깨를 짚었어요. 자, 기대기 전법입니다. 자, 그러면 흑은 이렇게 받아주어야 되겠죠? 보통 받아주게 되고요. 23번은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혹으로 바로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요. 이 돌을 17번을 어떻게 뚫지를 보고 여기를 모자를 씌우는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모자를 먼저 씌워서 상대방이 모자는 날일자로 벗어란 격언대로 이렇게 또 준다라면 그때 바로 이곳을 두겠다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예, 25번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기억해 두면 좋겠죠? 예, 이렇게 뜨니까 이제 백은 이곳을 뚫어야 될 겁니다. 네, 아주 두터운 자리이고 또 선수 겸도 있습니다. 자, 이때 흑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을 것이냐? 얻을 것이냐? 입구자도. 보통 2번과 6번이 있다라면 이렇게 2선에 입구자로 연결을 합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끊을 수가 없죠. 1번으로 오더라도 2로 받으면 자연스럽게 혹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흑은 안정이 되었고요. 백이 다음 한 수가 한 번 더 모자를 씌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네, 돌도 하면서 모자를 씌웠죠. 자, 그러니까 흑이 지금 장면에서 어떻게 뚫었냐면요. 지금에서 이 모양에서 그냥 받았죠. 한 칸으로 튼튼하게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29번을 받고 나니까 다음에 이곳을 막기만 하면 이제 이곳은 거의 흑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백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돌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혼자 있는 돌 5번. 5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길을 가는 거 정도인데요. 백의 선택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자, 30번으로 공격을 했어요. 자, 호구되는 것은 뭡니까? 급소니까 흑이 이렇게 뜨는 경우는 당연하겠죠? 네, 이렇게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고 나면 이제 공격을 하긴 해야 됩니다. 백으로서는. 자, 이 돌의 공격 위치는 이 정도, 이 정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32번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공격을 하니까 공격을 하면 보통 상륙의 맹이 있는데요. 뭐 모자 씌우나 어깨 짓거나 행위 있는데 이렇게 붙여서
어떻게 받는지 보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자, 33번 한번 배워둘 만한 수입니다. 33번으로 두면 예, 100으로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34로 받았을 때 33에 들어가는 수. 눈여겨볼 만한 수입니다. 자, 35번으로 바로 33에 들어갔죠. 자, 100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만약 이어준다라면 예, 100 혹은 뭐 젖히는 수로도 예, 충분하고요. 자, 잊지 않고 이렇게 빈상각을 뚫는 수 한번 봐주세요. 자, 36번. 빈상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흙이 이렇게 막으면 곤란합니다. 막는 거는 아니고요. 예, 흙으로서는 가만히 뻗어서 응수를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0으로서는 예, 다시 되돌아가는 이제 이었습니다. 36번과 37번을 교환하고 38번은 있는 거 기억해 두실만 하죠. 자, 그리고 나면 흙도 이 장면에서 젖혀 있습니다. 39번 젖혔고요. 40번 막았습니다. 41번 이었죠? 자, 그러면 100은 35번을 제압해두는. 이렇게 해서 42번은 일단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이곳이 두터워졌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32번이 아주 약한 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흙으로서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공격을 한 칸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공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공격할 수는 없고요. 예, 이거는 너무 예, 좁죠? 좁고 1로 1, 2비전만 해도 100으로서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 장면에서 공격을 하면 뭐 1번이나 아니면 2번이나 아니면 뭐 3번 정도인데요. 일단 흙은 네, 일단 한 칸으로 지키면서 멀리서 이제 32번을 노립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손을 빼기에는 조금 곤란하고요. 100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보통 중앙으로 뛰면 네, 괜찮은 수가 됩니다. 네, 44번 뛰었고요. 자, 그러니까 흙도 이 돌하고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하고 그래서 거기 날일자량만 한번 봐두시면 좋습니다. 자, 45번 수. 자, 그러니까 100이 다시 변으로 벌려서 이제 안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더 모자를 씌웠어요. 47번 모자 씌우니까 모자는 뭐로? 날일자로 벗어라는 격은 대로 48분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전쟁이 일단락된 모양입니다. 자, 이 모양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은 자주 나왔었고요. 그죠? 여기서 한번 약간의 전투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곳, 이쪽 곳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행하는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서 천천히 한번 놓아보기도 하겠습니다. 1번 하점이었죠. 2번 어디였습니까? 2번도 하점. 네, 3번도 바로 이곳이었죠. 하점에 두었습니다. 4번은 어디였나요? 네, 4번은 이렇게 소목에 두었습니다. 네, 4번 소목에 두었죠. 그리고 5번이 어떻게 왔어요? 네, 날일자로 왔었죠. 5번의 날일자. 날일자로 오니까 100이 어떻게 받았나요? 뭐 협공하는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날일자로 받았죠. 튼튼하게 장면에서 보통 여기를 붙이고 미끄러지고 있는데 네, 하지 않았죠.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고 바로 소목은 지킴이 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이나 뭐 이곳을 지켜버리면 예, 도톱다 보고 자, 흙이 먼저 갔죠. 지키지 못하도록 7번으로 갔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뭐 많이 쓰였고 지금까지 많이 쓰는 수는 있습니다. 가장 튼튼하고요. 예, 쉽습니다. 예, 젖수를 예, 8번을 뒀고요. 자, 8번 뜨니까 오늘은 흙이 1,2비전을 해두었죠. 예, 1,2비전 해두었다라는 거. 예, 그냥 이렇게 1,2비전만 하면 그래도 이렇게 아주 안전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양면했죠. 이렇게 놓고 백이 어디 갔나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3,3에 뛰어들었습니다. 3,3에 뛰어드니까 막았죠. 막으니까 나갔고요. 자, 이 장면에서 어느 걸 선택했죠?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네, 이렇게 흙이 뜨는 방법, 이렇게 흙이 뜨는 방법. 두점머리를 두드리는 방법. 두점머리를 두드리면 거의 2단을 쳤기 때문에 잘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흙이 어떤 걸 뒀죠? 네, 한 칸. 13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바둑두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밀고 나왔고 막으니까 젖혔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흙이 뭐 이것도 있고 있지만 일단 여기 이 장면에서 바로 어떻게 했죠? 벌린 겸 공격을 갔었죠. 이렇게 갔습니다. 17번의 위치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 돌을 움직였나요? 움직였죠. 사는 건 되게 쉽습니다. 뭐 입구자만 해도 예, 하고 옥을 올랐을 때 밑으로 빠지기만 해도 백은 쉽게 수습이 됩니다. 자, 그러나 백은 어떻게 했어죠? 네, 바로 이곳에 실리를 빨리 챙겨버렸습니다. 이것도 톤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단수를 치고 이럴 때 빠져서 일단 집을 이렇게 챙겨둔 장면입니다. 챙겨두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돌을 이 어떤 살지 못하도록 먼저 미끄러져서 21번으로 미끄러져서 일단 4번과 8번을 공격해 보았습니다.
물론 100도 쉽게 수습이 되겠죠. 이 장면이라면 어떻게 수습했죠? 기억나나요? 어깨 짚는 수. 이런 수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대어서 수습을 하게 되는데요. 어깨 짚으니까 받게 되었고요. 이 장면에서 어떤 수를 떴죠? 네. 물론 호구된 곳이 급소입니다. 이 자리 엄청 좋은 자리예요. 여기 전에 뭘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바로 이렇게 모자를 씌워버렸죠. 이곳은 흙이 와도 좋은 자리예요. 자, 그래서 백이 모자를 씌웠다. 모자는 날일자로 벗어라. 자, 그러면 흙이 이곳이죠. 바로 이렇게 쉽게 두시면 됩니다. 24볼트니까 25번으로 이렇게 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어딥니까? 아주 좋은 자리죠? 바로 이곳을 떴습니다.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인데요. 있거나 벗거나 구자인데요. 좀 능률적으로 6번과 2번이 있으니까 이렇게 2선의 입구자가 아주 좋은 모양입니다. 기억해 놓을 만한 수예요. 자, 저 27번 약점도 보강하면서 실리도 챙기면서 좋은 수입니다. 이런 수들은 여러분들이 21번과 27번 이런 수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24번과 25번의 교환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백이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더 한번 쉬었죠. 자, 28번. 이 장면에서 손백에는 이 돌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한번더 참았습니다. 한번더 받아줬어요. 자, 받아두는 수도 굉장히 좋은 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곳을 흙이 만약에 선수가 돌아서 이곳을 맞게 만든다라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어떻게 했나요? 백이 바로 5번. 네, 남아있는 이 돌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공격하는 수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면서 공격하는 수가 있고요. 입구자로 공격하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3번을 이렇게 협공해서 공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수는 2번과 3번인데요. 초보자님들께서는 그냥 1번을 지키는 수도 많이 쓰여지긴 합니다. 뭐 1번을 지키면 그냥 흙이 뭐 1, 2, 2점만 이렇게 떠도 흙은 쉽게 수습이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입구자로 공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입구자라니까 혹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백이 흙이 벌릴 수 있는 23전의 급소죠. 바로 이곳이나 이곳으로 이렇게 공을 간 겁니다. 공격을 갔죠. 자, 32번으로 공격을 갔습니다. 자, 어떻게 수습하는지 오늘 꼭좀 봐놓으세요. 흙이 이런 모양에서 뭐 쉽게 수습하려면 뭐 어깨 짚는 수도 있고요. 네, 자를 치우는 수도 여러 수가 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칸 벌리기는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수습하느냐? 바로 이곳에 붙이는 수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써먹을 수가 있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수입니다. 바로 저 수. 저렇게 두면 백이 받게 되는데 다음에 수가 중요합니다. 바로 어디예요? 네, 3, 3에. 물론 이럴 때 어렵게도 뭐 차단해서 어렵게 두는 수도 있어요. 뭐 축관계도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렇게 했을 때 백이 이렇게 빈 삼각을 두고 37을 떴을 때 38번이 있는 거. 쉽게 수습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흙이 저 치면 네, 거의 반선수제요. 40번하고 흙이 41번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손을 빼면 백은 이 돌이 그냥 쉽게 살려올 수 있죠. 그러면 이돌 전체가 뭔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리도 챙기고 실리를 챙기면 이 돌도 사실은 몬 살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42번을 뚫는 거 보셔둘 필요가 있습니다. 35번을 이용해서 39번과 41번을 뚫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32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죠. 흙으로서는 뭐 이렇게 바짝 공격 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죠? 실리도 챙기면서 튼튼하게 날짜. 자체로 굳힘도 크잖아요. 네. 이렇게 하점에서 이렇게 뚫는 수 자체만으로도 좋은 수인데 이 수로 은근히 32번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거는 배워둘 만한 수입니다. 자, 이럴 때 백의 가장 쉬운 수는 뭘까요? 그냥 한칸 뛰면 됩니다. 이렇게 한칸 뛰는 거. 뛰면 이제 행마가 이제부터 행마입니다. 이런 행마 여러분들이 조금 봐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45번. 자, 그러니까 백이 안정을 취했고요. 다시 한번 재차 모자를 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48번. 일단 백이 이런 형태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모양들이 행마라고 하거든요. 아주 좋은 행마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